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집중공급계획을 알고 계신가요? 주택을 집중공급하고 내년 7월 이후부터 일부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그럼 수도권에 집중공급될 주택 얼마나 많을까요? 37만 원나 된답니다.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공급은 공공택지 66.5%, 정비사업 30.4%, 제도 개선 3.1%로 이뤄져 있습니다. 이 중 전체에서 29%를 차지하는 37만 호가 2022년까지 집중공급 예정 대상인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.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호의 지역별 공공택지는 서울 2.9만 호, 경기 28.2만 호, 그리고 인천 5.6만 호입니다. 공공택지를 주택별로 살펴봤을 땐 임대주택이 13만 호, 분양주택이 24만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 중 분양주택의 주목, 분양주택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. 첫 번째로 3기 신도시, 두 번째로 청약입니다. 우선 3기 신도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된 대규모 택지지구로 하남, 교산, 고양, 창릉 등 6가지의 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런 3기 신도시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분양가 상한제와 다양한 청약 방식 적용으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.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분양주택은 본청약보다 1, 2년 앞서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. 당연히 시장 내 조기 공급 효과도 확보할 수 있겠죠? 그럼 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언제부터 몇 호나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? 공급 예정인 24만 호 중 공공분양주택 6만 호는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. 관련된 정보 절대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사전청약에 대한 세부적인 소식은 다음 편에서 만나보겠습니다.